절대 혼자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에프피님 오시고. 야, 나. 어디 갔어? 카드 어디 갔어? 카드 어디 갔어? 왜 안 모여? 왜 안 모여? 왜? 리스크 하시는 분들 기다려주세요. 그 가운데 그 다리 교량 아래 있죠. 교량 아래 그쪽에만 모여서 갑시다. 예스. 교량 아래에서 모여서 갑시다. 리스크 하시는 분들. 예스 예스 예스. 아처랑 그 내남을 계속 견제해주세요. 아처랑 내남을 계속 견제해주세요. 그래, 입술에 한 명만 밀고 있어요. 물론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한번 방어를 해주세요. 좋아. 여기서 진영 만들어요, 진영. 아까 말한 진영. 우리 팀이다. 방아야 여기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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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옵니다 옵니다. 같이 공방처럼 하지 말고 같이 협공해서 하는 거를. 야, 뒤에 뒤에 뒤에. 바로 합류해서 막아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리스크 갖고 있는데 바로 합류해서 나와 보이지 말고. 바로 합류해서 막아줘요. 또 한 명 먹자. 우리가 리스폰이 빠르니까 바로 합류해요. 합류해서 수비 주변으로 진영 짜요. 클랜전에서는 킬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영킬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협동 플레이. 협동 플레이, 협동 플레이 합시다. 그 저희가 인원이 이렇게 뭉쳐있을 때 보니까 다들 뒷걸음질 쳐요. 뒷걸음질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아
앞걸음질 앞으로 가면서 해야 돼요.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앞걸음질. 그래 앞걸음질 압박이 돼요. 뭉쳐 있는 의미가 있어요. Alright, I wholeheartedly agree. 이렇게 좀 빠지시고 뒤에 아군들 잘 봐주세요. 그리고 흑공격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흑공격. 그럼 거기 방어를 하면은 이거 언제 뒤풀렸어? 흑공격 하면 되게 좋아요. 지금 순간이 되게 괜찮은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지정도 유리하고 뒤에를 잘 봐줘야 돼요. 뒤에 아요 훈련장에서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 치는 시간에가 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훈련장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 소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Oh yes. 이게 저희가 마이크가 다 되면은 저희가 리스폰 하면서 가면서도 앞쪽 상황을 말해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아까 처음에 한판 한 것보다 원막탄 사용 들고 있으면 사용한 줄 그런 거 물론 아군 쪽에 쓰지 말고 공격하는 형태를 보면은 그 방어의 빈틈을 싹 알아서 딱 맞춰서 공격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냉편을 보세요. 이쪽은 이미 다들 플랜턴을 몇십 판씩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A로 봅시다. A로 여긴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럼 A로 다 몰려가요. A로 갑시다. 그 FP님 나가시고 울프님 한번 들어와 주세요. 울프님. 울프님 들어오세요. 울프님. 울프님 빨리 들어와 주세요. 울프님. 울프님. 이런.
이분님 에타가 에타게 섞여 있습니다. 저쪽 분명히 시쪽을 돌아서 들어올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분 정도 돌아서 올 거예요. 자, 저희는 A를 주로 막아야 되고 두 명 돌아서 갑니다. 네, 두 명 돌아서 갑니다. 뱅가드 두 명. 뒤에서 옵니다. 에이. 아이씨, 뭐야. 신데렐라님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돼야 되는데. 다음 판은 8대 8이에요. 9대